뭘안 했다고요? 56번? 그거 풀이 안 해도 되지. 56번 문제 보시면, 뭐, 수정공사,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옳은 거 대놨죠. 1번은 뭐예요? 진두리 판벽 아니죠. 진두리 판벽은 뭐라 했어요? 진두리 판벽은 내부벽. 내부벽에 하는 것이 진두리 판벽이다. 그리고 고막이. 고막이는 지금 현재 고막이하고 걸레바지하고 바뀌었죠. 2번이 걸레바지고. 뭐 이게 뭐 풀이가 필요해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3번은 이게 고막이죠. 바깥 벽이 고막이고. 4번은 천장을 가려야 되는 구조 반자 맞죠? 그다음에 5번은 우물 반자죠. 살대 반자가 아니라 살대 반자, 살대가 나와야 됩니다. 살대가. 자, 6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어떤 물질 1kg을 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 한다?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열. 비열이고,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하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하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ppm에, 그래서 ppm은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ppm 개념이 바로 뭐다? 1mg per liter다 이겁니다. 그러면 1g per, 이제 1g per 입방메다하고 같습니다. 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100만 분의 뭐다? 1이에요.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치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노점 온도는 습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고온도하고 습고온도가 동일한 온도가 습도가 몇 프로였을 때라 했어요? 어느 때 노점 온도하고 근고온도는 동일해진다? 포화 상태 있잖아요. 포화 상태 습도 100%일 때 노점 온도하고 근고온도는 동일하다 했죠. 자, 그리고 3번에 크로스 커넥션은 수돗물과 수돗물 이외의 물질이 혼합되는 급수가 오염되는 현상을 뭐다?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에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현열량하고 잠열량을 합한 것이 뭐다? 엔탈피였습니다. 그다음 62번 벽체를 설계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벽체 두께를 두껍게 할수록 좋죠. 그래서 벽체 두께가 두꺼우면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열 전도에 적은 재료 쓰면 되죠. 그러면 열 전도는 적으면 되고요. 저항값은 어떻게? 커야 되겠죠. 열 전도 저항. 저항은 커야 돼요. 저항 클수록 좋은 것이고, 저항이란 것은 열이 못 빠져나게 하는 작용이 저항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중공벽이 될 경우 공기층을 적정 두께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료의 함수율은 높은 재료 쓰면 안 됩니다. 함수율은 어떻게? 낮아야 돼요. 함수율이 높은 재료 쓰면 문제가 생기네. 함수율이 낮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낮은 재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단열재도 있죠. 대표적으로 스티로폼 생각합시오. 물을 쫙쫙 빨아들입니까? 물안 빨아들이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함수율은 낮은 재료야 돼. 오름 스티로폼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치를 보러 다니셨어야지 스펀지 가지고 다니셨습니까? 여러분들 벽에 스펀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물 흡수해가지고 쫙쫙 도로 열을 전달합니다. 여기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체의 기밀성은 어떻게? 높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기밀성 차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새 샤시가 PVC나 합성수지 샤시가 아니고 아주 기밀성이 좋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63번 문제를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강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구 급수 부하단 이용해서 동시 사용 유량을 산정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었네요. 강경 결정 방법의 몇 가지를 쓴다? 기본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일단 급수 부하 단위가 있고요. 기구의 급수 부하 단위가 있고요. 그럼 강경 결정하는 방법에, 강경 결정 방법에, 급수 부하 단위 기준을 잡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구간 연결법을 써요. 기구간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강균동표, 강균동표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찰 저항선도, 저항선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지금 시험은 이두 가지만 언급을 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두 가지만 언급했고, 급수부하 단위나 기구간 연결법이나 강균등 마찰 저항선도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고층 건물은 급수압이 최고 사용 압력을 넘지 못하 않도록 급수 조닝을 해야 돼요. 이때 최고 사용 압력은 아파트나 호텔은 얼마 하락했어요? 아파트나 호텔은? 급수 조닝 압력. 조닝. 조닝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이에요. 얼마? 왜 그렇게 다들 공부를 안 하십니까?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렇게 조닝 압력. 조닝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소 건물은 얼마다? 사무소는 0.4에서 0.5 메가파스칼. 이게 최고 사용 압력입니다. 최고 사용 압력. 급수 조닝 압력이. 그 다음에 3번에 급수 배관이 벽이나 간통 배관하는 부위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묻어두는 관을 뭐라 했어요? 슬리브. 자, 그 다음에 4번 수주 분리는 물의 흐름의 끊김 현상이 뭐다? 수주 분리라고 합니다. 수주 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배관은 수격 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토수구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뭐다? 백큐 브레이크를 설치해 주면 되죠. 아니면 백큐 브레이크가 뭐라 했어요? 진공 방지기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역류 방지기. 자, 그다음에 64번 건물 내의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1번에 압력 수조 방식은 정속 방식과 뭐가 있다? 변속 방식이 있습니다. 변속 방식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OX, X 틀렸죠. 자, 압력 수조 방식은 정속 방식, 변속 방식 없습니다. 무엇이 정속과 변속이 있었다? 무슨 방식? 펌프 직송 방식. 펌프 직송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정속 방식과 변속 방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속 방식이 뭐다? 대수 제어 방식이라겠죠? 대수 제어 방식이 되고요. 얘는 뭐다? 회전수 제어 방식이라겠죠? 얘가 회전수 제어 방식이라겠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여러 대 병렬로 설치해서 가동 대수로 제어하는 것이 정속 방식이고, 얘는 뭐다? 회전수로 제어를 한다고 했습니다. 회전수.
이때 주의할 것은 그 변속 방식의 경우는 이 회전수와 관련돼서 자, 이것은 회전수하고 자, 유량, 양, 양수량하고는 무슨 관계라 했어요? 회전수하고 유량, 양수량하고는 비례 관계라 했겠죠? 이거는 비례 관계. 비례. 그런데 보통 회전수하고 양정, 양정과의 관계는 뭐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의 비례. 자,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전수를 1.2배를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유량은 몇배 증가된다? 이거 1.2배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유량은 몇배 증가? 비례니까 1.2배 증가예요. 맞죠? 비례니까. 똑같이 가면 돼. 근데 양정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럼 몇배 증가합니까? 안 되면 계산기 두드려 봐야죠. 왜 시술 결혼식에는 계산기를 안 두드려? 두드려야지. 그게 계산 문제 계속 찍고만 가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4배 증가가 되는 거예요. 세제곱하면요. 1.2배 증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러면 돼요. 세제곱도 축동력은 세제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두개 개념 언급할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두개 무슨 두개 언급한 거예요. 수치로 낼줄 알았더니 그냥 펌프해가지고 그냥 써서 냈습니다. 아직 계산은 안 했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의 실미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다는 거 맞죠? 그리고 시설 비쌉니다. 근데 단수식 급수가 가능하다 해서 OX, X. 얘는 저수조가 없기 때문에 단수식은 급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는 단수식 급수는 안 돼요. 그런데 수도 본관이 압력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정전시는 급수가 됩니다. 항상 수도 직결 방식은 단수시하고 정전시하고 급수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수도 직결하면 항상 그게 떠오르면 돼. 정전하고 단수시 급수 여부 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 압력 탱크 방식은 정전시 급수가 가능하다 해서 OX, X죠. 자, 압력 탱크 방식은 펌프 가동해야 돼. 공기 압축기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정전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단수시는 뭐다?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수시는. 압력 탱크는 단수시는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급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3번 털고 그다음에 4번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의 가동과 정지 시 급수 압력의 변동이 있으며 이때 비상 전원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5번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 탱크가 필요하며 수도 직결 방식에 비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어떻게 높죠? 수질 가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무슨 방식이다? 고가 탱크죠. 그리고 급수압 변동은 적습니다. 급수압은 일정하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65번 문제.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무슨 방식? 역한수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럼 역한수 방식, 다른 말로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고 했어요. 리버스 리턴 방식. 그러면 이 역한수 방식을 쓰면 리버스 리턴 방식을 쓰면 배관 길이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했어요. 배관 길이가 길어지니까 시설비도 어떻게 비싸진다.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2번 배관 내 공기가 머물 우려가 있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공기 빼기 밸브는 그래서 쉽게 굴곡 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 공기 중에 굴곡 배관이나 아니마다 디귿자 배관 같은데, 디귿자 배관 이런 형태로 가면 이런 데는 뭘 설치한다?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팽창 간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말았겠죠. 이거는 절대가 들어가도 맞다. 반드시. 그래서 이거는 설치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팽창간은 급탕 수직 주간을 연장해서 팽창간으로 한다겠죠? 항상 팽창간 연결은 급탕 수직 주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팽창간 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급탕 수직 주간을 연장해서 팽창간으로 한다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일반적으로 급탕간의 간격은 한탕간과 한탕간 뭐라 했어요? 반탕간 또는 뭐다? 한수간 맞지? 그 영어로 뭐다? 리튼 파이프에서 리튼간이라고도 하고 복기간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너무 많다. 그래서 간격보다 크게 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기본이 이거잖아요. 급탕한 물을 사용한 만큼 물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반탕간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한탕간이.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수온 변화에 의한 배관에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뭐다? 5번은 신축 염세구, 팽창 탱크가 아닌 뭐다? 신축 염세입니다. 자, 그럼 팽창 탱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물의 팽창이야. 물의 부피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게 무엇이다? 팽창 탱크 역할이고, 물의 부피 팽창. 물의 부피에 대한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게 뭐다? 팽창 탱크 역할이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신축 염세 종류 몇 가지 있으세요? 다섯 가지 기억하시라겠죠? 스위벌 조인트, 루프형 염 신축 곡간, 슬리브형 이염새, 벨로우형 이염새, 볼 조인트.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66번에 동간 했을 때 길이는, 신축 이염새 길이는 몇 메다마다 해준다? 동간은 20, 강간은 30이었습니다. 강간은 30, 강3. 강간은 30이고, 동간은 20입니다. 자, 그래서 66번은 4번 되겠고, 그 다음 67번, 루프 통기관에서 연결되는 기구가 많아지면, 통기관과 거리가 먼 기구에서 원활한 통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통기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배수 행지관, 행이 뭐다? 수평이죠? 체하류와 통기수 연결한 통기관이죠. 자, 이 개념이 되죠. 자, 보시면, 자, 배수 행 주간, 바로 배수 수평 주간이 되겠죠? 배수 수평 지간이 되겠죠? 지간. 수평이 뭐다? 행이에요. 행. 그러면 배수 수직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통기 수직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통기 수직간. 그러면 이게 이제 대변기로 합니다. 대변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루프 통기관은 대변기를 몇 개까지 담당할 수 있다 했어요? 세 개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루프 회로인데 일반 기구수는 몇 개까지 가능하다 했어요? 여덟 개. 그러면 여덟 개가 초과합니다. 아홉 개부터는 뭘 설치해 준다? 이래 되면 이쪽이 뭐니까 여기가 뭡니까? 통기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최하류 하류 쪽하고 통기 수직관하고 연결해요. 얘가 무엇이다? 이게 도피예요. 도피 통기관. 그래서 대변기는 4개 이상 시부터 도피 통기관을 설계해 줘야 돼. 기구가 대변기일 때는. 그럼 대변기가 아닌 다른 뭐 세면기 이런 기구라 그 뭐다? 9개부터 해주는 거고 9개 이상씩. 그래서
67번은 2번이 됩니다. 여기다가 또 1번 찍으면 안 돼요. 루퍼가 해로예요.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 담당하면 해로 루퍼고. 그다음에 68번. 자, 배관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통기관은 오버플로우 선보다 150mm 이상 입상시킨 다음 통기수직관 연결하겠죠? 자, 그리고 이중 트랩은 만들지 말았겠습니다. 이중 트랩은. 이중 트랩 만들면요, 막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네요. 세면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트랩이 이렇게 있었죠? 피 트랩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 되는 있죠? 넘치면 넘친간에 해놨죠? 오버플로우간을 해놨어요. 오버플로우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이 통기 수직간이잖아요. 얘가 통기 수직간이잖아요. 통기 수직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속을 했다 이거야. 여기 접속하는 요지 오버플로우 이 선보다 뭐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 이게. 그래서 100 얼마? 50mm 이상 지점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때 오버플로우가는 트랩이 이 트랩이잖아요. 이 트랩인데 트랩에 여기가 유입구척이고 여기가 뭐다? 유출구에. 그럼 유출구 쪽에는 통기관이 분기됩니다. 통기관이 들어와요. 접속되고 오버플로우가는 유입구척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트랩의 유입구척에 개구해야 됩니다. 분기해야 돼요. 바닥 아래 통기 배관은 금지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지사항이 2번 이중 트랩하고 바닥 아래 통기 이건 금지예요. 금지. 자, 그리고 5번에 간접 배수 통기관 단독으로 하면 된다 했죠. 여러분이 연결이나 겸용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런데 단독이나 각계나 개별로 쓰는 건 됩니다. 그 다음에 69번 일반 배수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지 흐름 방향으로 간 지름을 뭐다? 축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네요. 기구 배수관이 있을 거고 그럼 이쪽으로 가면 커야 되죠? 배수마다 수평, 행이라 했죠?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다? 배수, 뭐다? 수직간. 그리고 배수, 수평마다 주간. 이리 갈수록 간격이 자꾸 커져야 됩니다. 갈수록. 줄어들면 안 됩니다. 축소되면 안 돼. 그리고 2번에 배수 수직간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 부담하는 부분에 간지름과 동일 간지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 부하 단위 잡아야 돼. 제일 큰 걸로 가라 이게. 그다음에 3번에 배수 지간 등이 함유되는 경우 반드시 45도 이내 예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합류할 때뭘 씁니까? 여기에서는 T나 크로스 쓰면 안 돼요. 뭘 쓴다? Y를 쓰기 때문에 Y. Y 개념을 씁니다. Y관을. Y관을 쓰기 때문에 45도 이내 예각으로 해야 돼. 몇도 이내? 45도 이내 예각으로 수평 기울기로 합류를 시키면 돼요. 그런데 4번 보시면 배수 수평 주간 또는 해놨죠? 배수 수평 지간에 T나 있죠? 크로스 쓰지 말아라. ST 할때 T. 쉽게 이겁니다. T나 크로스들은요. T나 크로스는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 얘들은 직격이 없는 데 써야 돼요. T나 크로스는 이런 급수나 이런 급탕이나 난방 가스 같은 데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런 데 쓰고
Y가 뭐다? 5배수. 직거기가 있을 때는 Y를 써야 돼, Y. 명심하지? 이걸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명심해 놓으세요. 그래서, T형 이음새, ST, T자하고 크로스자는 안 돼, 무조건. 명심하세요. 5배수 적은 쓰면 이거 막혀요. 그래서 4번 들고, 그 다음 5번, 우수수직간에 배수관 연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보통 이거면 연결이나 겸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 그래서 단독이나 개별이나 각계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70번 문제. 자, 70번 문제는 제발 뭐 하라 했어요? 계산하지 말고 답을 하나씩 넣어보자. BOD 제거율이 높으면요, 큰 수치부터 넣고, BOD 제거율이 50% 가까이 되면요, 작은 수치부터 넣어서 계산하지. 검산하라 했어요? 계산하면 자꾸 틀려요. 틀리는 이유가 계산을 자꾸 하니까. 계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검산해서 딱 맞아 떨어진대지. BOD 제거율 80%잖아요. 그럼 현재 모르는 게 뭐다? 유입수 BOD잖아. 뭐 유출수 BOD 60 알고 곱하기 100이지. 그러면 이게 더 하나씩 넣어가고 풀면 같은 수치 넣어야 돼. 또 다른 거 넣지 말고. BOD 80%다. 그럼 높은 거야. 제거율 높죠? 그럼 300 넣어. 300 넣어 두드려 봐요, 바로. 두드리니까 재수 없이 바로 80 나오네? 자, 이겁니다. 하나씩 넣어봤고, 거기 얼마 있습니까? 명심하세요. BOD 제거율이 높으면 어떻게? 큰 수치부터 넣고. 명심하세요. BOD 제거율이 낮으면 뭐다? 작은 수치부터 넣어가지고. 검산해봐요. 아,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요. 에이, 수학적 능력 떨어보면 왔다 갔다 하면 틀린다니까, 나중에. 문제집에 막 그렇게 해설해놔서 그 학생들이 푸나 못 풀지. 다 틀리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명심할 거뭐 하자? 검산하자. 아니, 딱세 개밖에 없는데, 두개 주어지고, 하나 구하라 하는데, 검산하면 되지. 뭘 계산해. 아니, 어려운 식이면, 이걸로 검토 못 하는 식일 경우는 검산하면 안 돼. 이걸로 검토가 되니까, 검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뭐 그렇게 풀어? 아, 그래서 어떤 한 분이 합격했다고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 왔던데.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고, 작년에. 이걸 계속 풀었대. 그러니까 계속 틀리지. 계속 풀면 틀려요. 무슨, 명심하지? 풀면 틀린다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틀려. 간단합니다. 왜, 얘는 두 개의 주어지고 어떻게? 한개 찾으라 한 거니까. 검산하기 제일 빠르다니까. 왜 풀어? 명심하자. 그런데 제거율이 낮으면 어떻게? 작은 거부터 대입하고. 제거율이 높으면 어떻게? 큰 수치부터 대입해. 그래야지 빠릅니다. 다 넣어볼 수는 없잖아. 빨리 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해놨습니다. LPG 누출 감지기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몇 메다? 0.6 메다 해서 OX, X 틀렸네요. LPG는 바닥에서 얼마였다? 30, 0.3 메다였죠. LNG가 천정에서 얼마? 30. 이거는 바닥에서 30이고, 이거는 천장이죠? 이거는 천장에서 0.3m 이내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는, 이거 매설 깊이는 얼마라 했어요? 얼마? 0.6m 이상. 그런데 폭 8m 이상 도로가 주어지면 몇 m? 1.2m. 자, 폭 8m 이상 도로가 주어지면 그때는 1.2m 이상 매설하면 돼요. 그다음에 3번에 가스 계량기는 전기 개폐기하고 개가 나왔네. 개폐기 계량기 나오면 얼마나 되세요? 60,
0.6m 6개장. LPG는 원래 무색무취로 냄새난 물질을 넣어서 우리가 사용하죠. 그 다음에 건물의 가스 피복배가 나면 안 된다. 무슨 배가? 노출 배가. 노출해서 해야 됩니다. 가스배가 노출 배관시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72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1번에 체질 운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체질 운전. 체질 운전은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의 토출적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무슨 운전? 체질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노즐에서는 방수 압력은 얼마? 0.17 메가파스칼 이상 되고, 그럼 0.17 메가파스칼 방수량이 얼마 되면 된다? 130리터 퍼민 이상 되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 높이는 설치 높이가 얼마다?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에는 소방 호스가 달려 있다, 안 달려 있다? 달려 있죠. 달려 있으면 얼마라 했어요? 1.5m 이하가 된다 했죠. 소화기하고 바닥에서 1.5m 이하로 간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방 호스 같은 게안 달려 있으면 얼마다? 0.5에서 1m. 그러면 송수구나 일반 방수구들은 얼마다? 0.5에서 1m로 가지만 옥내 소화전에는 뭐가 달려 있다? 소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1.5m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특정 소방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의 수평 거리는 얼마? 25m 이하로 해 주셔야 됩니다. 25m 이하. 그리고 5번에 소화전 내에 설치하는 호스의 구경은 얼마다? 40mm이고 호스를 방식일 때는 25mm였겠죠? 그러면 5번하고 같이 가는 게 저거다, 그치? 가지배관. 가지배관도 동일하게 간다, 그치? 가지배관도 40mm 이상 호스를 25가 된다, 그치? 명심하세요. 그런데 수직배관인 주배관은 다르다, 그치? 커야 되죠? 수직배관은 주배관 얼마? 50mm 이상이고. 맞죠? 호스를 방식일 때 3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73번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 하재 안전기준상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해놨죠. 1번에 지구음향장치는 특정 소방대상물마다 층마다 설치하되 그 건축물이죠. 그 수평거리 음향장치 하나부터 얼마 이내 이거는 옥내 소화전하고 같이 다녀. 음향장치하고 옥내 소화전하고 발신기가 어깨동무 같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25m 이하에 들어와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1번은 25m 이하에 들어와야 돼요. 이하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음향장치는 전격전압 몇 프로 전압해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80%입니다. 그 다음에 음향장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으로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90데시벨 이상이 돼야 돼요. 90데시벨. 그리고 4번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 이런 조작 스위치들은 전부 다 사람이 조작하는 높이니까 얼마? 0점? 8m 이상에서 1.5m 이하에 들어가야 돼. 이하.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거나 비상 콘센트나 자동 하재 속보 설비 이런 것 전부 다 1점 이겁니다. 0.8에서 1.5m 이하에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5번에 발신기는 특정 층마다 설치하는 거 맞죠? 해당 특정 소방 각 부분부터 하나의 발신 수평 거리는 몇 m? 2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 5번이 맞는 게 5번 지문이 맞고요. 그래서 1번에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74번 화재 안전 기준상 피난 기구 중 표지 등을 사용해서 표지 등을 사용해서 자루 형태 해놨네. 자루 형태를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해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피난할 수 있는 것은 구조대. 2번 많이 찍었죠. 다수인 피난 장비. 이거 찍었죠?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럼 다수인은 2인 이상이 들어가야 돼. 그럼 자루에 2인 이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민망해. 맞죠? 자루에 또 2명 들어가기 힘들잖아, 또. 자루에 2명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될까? 죽기, 이 인간하고 같이 있기 죽기도 싫은데 둘이 붙어요. 꼭 물려가 내려갑니다. 옛날에 보쌈할 때 자루에 담아갔죠. 자루에 한명 담기도 힘들죠. 자루 커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구조대라 하면 자루 형태는, 왕관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왕관기는 이거 탁 차고 있죠? 내려가는 거지. 그게 왕관기고. 근데 왕관기일 때는 항상 주의하라겠죠? 거기가, 왕관기가 과연, 왕관기가 적히는지 간이 왕관기에 적히는지 확인하고 선택하라겠죠? 간이 왕관기는 한번 빼기 사용 안 된다 캐세? 자동으로 안 된다 캐세? 왕관기는 자동이고. 그럼 보통 이겁니다. 1인이 거주하는 데는 간이 왕관기가 설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러면요, 왕관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75번. 전기 난방과 온수 난방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죠? 자, 1번. 전기나 온수에 비해서 제어가 용이, 제어는 누가 용이하다? 제어성은 온수죠. 온수 난방이 제어가 용이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전기나 온수에 비해서 설비비가 비싸. 설비비는 누가 비싸다? 온수 난방이 비싸고 전기 난방이 쌌잖아요. 그리고 3번. 전기 난방 온수에서 동결의 위험성은 누가 높아요? 온수가 높고 전기가 낮습니다. 그리고 4번 전기 난방 온수의 방열 면적이 어떻게 작아도 되죠? 그래서 시설비가 싸는 거예요. 근데 온수 난방이 방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시설비가 어떻게 비싸지는 거고. 그다음에 5번에 전기 난방은 온수에 비해서 쾌적성이 어떻게 나쁘죠? 쾌적성은 누가 좋다? 온수가 좋습니다. 온수가. 그 다음에 둘 중에 이겁니다. 열의 운반 능력은 누가 크다 캐세? 전기가 크고 그런데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가 크다 캐세는 열 용량은 온수가 크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간헐 난방에는 누가 유리하다? 간헐 난방? 필요시에만 난방하는 일시적 난방은 전기. 그런데 연속 난방은 온수 난방이 유리하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76번 구두로 온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고래바다. 여기서 고래는 동해에 있는 그 고래가 아니에요. 또뭐 누가 또 고래 이런 사람이죠. 개그맨 중에 고래 이런 사람이죠. 그 고래도 아닙니다. 이 고래는 뭐다? 불길이 통하는 통로가 뭐다? 고래예요. 그래서 고래의 이제 그 경사도 바닥 경사도 간단히 알지? 수평에 대한 높이죠. 그럼 이겁니다. 수평마다 5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이 경사도자 이거 이상 경사도라 이거예요. 1번 고래 바닥은 그리고 2번 부두막식 연탄 아궁이에서 고래로 연기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관이 필요한데 유도관의 경사는 이때 유도관은 20도에서 45도 범위로 포함된 사이로 20도 이상에서 45도 이하 요 사이 유도관 경사를 가지래게. 그리고 3번은 꿀뚝 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꿀뚝의 단면적은 꿀뚝의 자, 꿀 아니 꿀뚝 목의 단면 5번부터 먼저 볼게.
꿀뚝 목이란 고래에서 뭐다? 꿀뚝으로 연결되는 입구 및 그 주변을 꿀뚝 목이라 해요. 그래서 꿀뚝 목이 꿀뚝 단면적보다 크게 해야 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크게 해야 돼, 크게. 그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콧구멍이 꿀뚝이고 목구멍이 뭐다? 저 안에 거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구멍이 목이고 콧구멍이 뭐다? 꿀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목구멍이 클까요? 콧구멍이 클까요? 궁금하신 분, 아, 이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구한테 좀 봐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좀 그 비추게 보여주잖아. 여러분들, 아, 하니까 목구멍 커요, 안 커요? 이비인후과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모르면 그렇게 기억하세요? 목구멍이 꿀뚝 목이고, 콧구멍이 뭐다? 꿀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 목구멍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돼. 목이 크다. 에? 모르면 그래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77번 흡수식 냉동기 구성요소 왜 이걸 다루는 작년에는 압축식 부분을 2차에다가 구성요소 가지고 시험을 냈었어요. 그래서 흡수식은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정발기 4개였죠. 그리고 어디에서 냉동 냉각은 이루어진다? 정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진다. 계세요? 그리고 냉매가 뭘 쓴다? 물. 아, 2차를 위해서 자꾸 합니다. 그 다음에 넘깁니다. 78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1번에 주동 추이 시스템의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뭐다? 내부죠. 외부가 아닌 내부에다가 접지 단자를 둬야 돼요. 그리고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일 때는 10에서 15% 권장이었고 중형 이상일 때는 뭐다? 15에서 20% 권장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잘 기억하시고 집중군의 통신실과 방제실, 단지 서버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한 공간이 뭐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실들은 인접시켜야 된다 했어요. 격리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인접시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집중군의 통신 국선이나 국선단사함 또는 초고속 통신망. 아, 이분들도 중간 거 건너뛰고 작년에 낼 때 초고속 통신망으로 바로 갔어요.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누가 냈는지. 여기가지고 이게 무슨 실? MDF실이었고. 그 다음에 5번.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뭐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79번 전력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분전반은 보수나 조작이 편리해 복도나 계단 부근의 벽에 설치해 놨죠. 그리고 분전반은 배전반으로부터 배선을 분기한 계수에 설치해 주시고 UPS가 교류 무진정 전원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류를 쓸 때 전원이 차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UPS 장치를 씁니다. 그래서 요새 집에서도 이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택근무하면서 뭔가 전압이 일정하게 공급돼야 되는 분들은 이걸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 팔아요. 인터넷에 UPS.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전선의 굵기 선정 시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기적 강도를 고려해 주셔야 되고 단상 교류의 유효 전력은 이거였죠. 유효 전력은 전하 곱하기 전류 곱하기 뭐다? 역률이었죠. 합이라 해서 틀린 거예요. 합이 아니고 뭐다? 지금 뭐 했어요? 곱이잖아, 곱. 합이 아니라 뭐다? 곱했잖아, 곱했잖아.
자, 그리고 80번 보시면 항공장애 표시 등 설비공사가 옳지 않는가? 1번에 저강도 항공장애 표시 등에서 고정된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나왔죠. 그리고 이때는 적색등은 맞죠. 점멸하지 않은 적색등은 맞는데 칸델라가 틀렸어요. 칸델라. 그럼 이때 칸델라는 이시 칸델라 이상이 돼야 돼요. 이시 칸델라. 1번의 경우는 이시 칸델라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 이 경우는 달라집니다. 전멸하는 거는 틀려져요. 전멸하는 전멸하는 거는 항색등이나 적색등을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쓸수 있는데 이거는 사시 칸델라가 돼야 돼. 사시 칸델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실 전멸하는 거 깜빡거리는 거 1분의 60에서 90회 정도 깜빡거립니다. 그럼 이거는 그리고 얘는 고정이 아니라 뭐다? 이동입니다. 이동. 이동할 때 항공 유도할 이동할 때 기준이 이동하는 물체에 설치하는 거.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중강도 항공장애 표시 등 1분당 20에서 60에서 전멸하는데 이때 적색등으로 합니다. 근데 2000 칸델라 이상이 돼 주시면 2000 칸델라. 그러면 적색등이 자, 이겁니다. 전멸을 하는데 어딥니까? 강도가 높으면 중강도고요. 전멸을 하는데 강도가 낮으면 다 저강도 장애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강도니까 자주 깜빡이야 돼. 60에서 90회 분다. 근데 중강도는 20에서 60회 깜빡거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고강도 항공장애등 뭐다? 선관 백색등입니다. 체크 얘는 백색등이야. 이건 적색등이 되면 안 돼요. 항색등 안 되고 이거는 백색등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항공장애 표시 등과 헬리포트 조명등에 공급되는 회로는 전용 분기 회로로 해야 됩니다. 체크. 전용 분기 회로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5번은 꼭 체크 외워놓으세요. 배선. 그럼 항공장애 표시 등의 이 배선은 피뢰층 접지선하고 일정 이상 이격시켜야 돼요. 그래서 얼마 이상? 1.5m 이상 이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이도를 조금 낮긴 했죠? 점수 나오고. 다음에는 조금 높입니다, 다시. 자, 높은 걸로 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